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한 명이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신흥 SEC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셀트리온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G2파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2300선 회복하면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불안감이 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상승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저가 매수 개념이 크죠. 저가 매수에 대한 개념이 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뭐 경기 침체 이슈 뭐 이 부분을 좀 뒤로 하다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호재도 약한 상황에서 호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에 대해서 이 즉각적으로 이 반응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워낙 강세 기조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어제처럼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랠리 부분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를 상승에 대한 랠리도 좀 그 전에 본다고 하더라도 약하죠. 한마디로 어제처럼 상승했을 때 이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도 그 전망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의 상승 부분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또 미국 증시의 위험자산 손실률, 국채금리 하락을 본다고 한다면은 상승분은 오늘은 또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이벤트는 소멸 관점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또 이제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내놓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어떤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한 이 변동폭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에 미친 영향을 좀 판단하면서 오늘 매매 관점을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뭐 기술주나 또 성장주 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주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 테마에 의한 유동성이 좀 몰리는 부분은 좀 있었지만은 이 테마주도 이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참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럴수록 봤을 때도 이 뭐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되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뭐 배당주나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을 계속 대응하는 전략도 후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가운데 일단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야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확인이 조금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세장에서 10%, 15%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의 반등, 어제의 반등, 오늘의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될지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기회가 잡힐지에 대한 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코스피 자체가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베어마켓 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포인트를 놓을 수 있을지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를 받던 피해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인플레가 조금씩 꺾이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골프 같은 여가 활동들 최근에 보면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나라의 그 중국 골프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가 활동으로서 골프가의 가격 비용이 비싸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가 활동, 뭐 OT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관심을 좀 가질 포인트가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마진 스프레드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판매 가격과 원자재 가격 간의 가격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마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 음식료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마진 스프레드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EU 텍소노비의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뭐 국내 정책이라든지 뭐 글로벌한 유럽의 정책이라든지 뭐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더라도 뭐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를 친환경이나 카테고리 안에서 원자력 발전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 우선 신형 SSC, 2차전지 어떤 부품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주가도 어떤 실적이나 비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그 바닥 다지기 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기 전에 좀 매수를 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원재료에 대한 알루미늄 가격이 좀 안정세에 뭐 들어섰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우려감은 많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2차전지 이 보안 뭐 이 원통 각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판가 협상을 6개월마다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 단가 협상은 그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원재료비에 대한 변동성이 좀 노출이 많이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 부분을 좀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정상적인 영업이익률, 뭐 최대 9%대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어떤 2차전지에 대한 수요나 또 이제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 SDI에 대한 어떤 생산량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증설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판가 인상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 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사이클이 지금 뭐 본격화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많았던 알루미늄 같은 이 메탈 가격 상승세는 약간의 좀 꺾이는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뷰나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상황이나 또 그리고 이 증설 그리고 생산량은 변하진 않고 있고 그 전에 악재로 있었던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신형 SSC에 대한 목표가를 꾸준히 좀 8만 원 이상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 신흥 SEC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저는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이제 수 배전반 이제 상태 감시 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광급 시장에서 이제 1위 기업이고
작년 3분기 기준이긴 한데 점유율이 한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배전반이라는 것이 고압의 전력을 저압의 전력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처에 분배해주는 이 전력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친환경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수배전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이 수배전반과 인버터가 필수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G2파워가 친환경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성장성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놓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원전 관련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전력 설비에 이제 필수 인증 요건인 Q클래스급 이제 품질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품질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마다 시세가 나왔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뭐 친환경과 원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후의 택소범위 포함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좀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배전반 업체 G2파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